안녕하세요, 뿌둥입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하는데 이런 말 하니까 어색하지만. 어쨌든 오늘 좀 기념적인 날이라기보단 기념적인 상황이에요. 원래 제가 방송한 지 지금 5년 차째 되고, 횟수로는 4년 차, 4년이지만 거의 딱 4년이니까 48개월 정도 넘었죠, 이제. 그런데 제가 하면서 한 번도 100일, 200일, 300일, 1주년, 2주년 뭐 이런 걸 챙겨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괜히 뭐 별풍 뜯을 것만 같고, 괜히 막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민폐 끼치기 싫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연찮게 제 방송 매니저분이신 머라카노님이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저한테 케이크를, 그 기프티콘을 주셨어요. 아까워서 그냥. 아까워서?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좀 애매해서 지금 이 먹방 아닌 먹방 파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한 2천 원더 보태가지고 이게 눈에 들어와서 요거 샀어요. 우리 딸이 엘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했고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잖아. 엘사 싫어? 그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그 아빠가 지금 아, 그랬구나. 않아. 아니에요. 아, 네, 언제 어쨌든. 먹어요? 미안, 오빠만 멍하다. 미안해. 그, 요기요 홍보를 한번 하고 가야 돼. 미안해. 여러분, 그리고 12월 딱 한정이에요. 12월 한정 한 달간에, 12월 한정 한 달간, 요기요 3,000원 할인 쿠폰이 발행되고 있어요. 재방송국 메인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아니면 아이폰을 통해서 요기요 어플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 사용하실 때 처음 쓰시는 분들만 돼요. 뭐 맛집들 뭐 짜장면, 피자, 치킨 이런 걸 주문하신 다음에 결제할 때 쿠폰 코드 치는 곳에 3일제 공복. 3일제 공복이요. 좀 이렇게 유치하죠? 숫자 3 그리고 한글로 일제 공복. 3일제 공복을 기입하시면 무려 3,000원이나 할인받으실 수 있어요. 이미 제 방송에서만 만명 넘게 쓰신 쿠폰이고요. 와우! 깜짝이야. 와우! 아, 예. 사요. 네, 뭐, 그, 자, 뭐, 먹고 있어? 아빠 할 말은 또 해야 돼. 자, 먹어. 닭다리가 돌려. 닭다리? 아, 이거 먹고 닭다리로 가자. 네. 자.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제 방송국 통해서만 이미 만 명이 넘게 이용하신 검증된 쿠폰이고, 심지어 이번 달 3,000원으로 쿠폰 비용, 그 쿠폰 할인 금액이 올라갔음에도 추가로 6,000원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제 방송국 그 할인 쿠폰인 3일제 공복, 숫자 3, 일제 공복 쿠폰 코드로 주문 음식 3,000원 할인 받아 드신 다음에 친구한테 2,000원짜리 쿠폰을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 어플 밑에 보면 그 저기 이벤트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공지에 올릴게요. 2,000원 쿠폰을 보내면 본인한테 또 공짜 4,000원 쿠폰이 무제한으로 와요. 2,000원 보낼 때마다 계속 와요. 그래서 총 9,000원 이상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숙지하시고, 제 방송 쿠폰 3일제 공복 무료 쿠폰 많이 이용하시기 바래요. 힘들었다. 먹읍시다. 죄송합니다. 말이 많았네요. 확실히 할머니 어쨌든 12월 한정 3,000원이니까요. 이번 달 가기 전에 많이 이용하세요. 맛있지? 이거 짜줄까? 머라카노님 스티커 고마워요. 이거 짜줄까? 너도? 짜줄까? 아, 그리고 지금 채팅창 제가 얼려놨잖아요. 부득이하게 얼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애들하고 방송할 때는 막장들이 똥오줌도 못 가리고 막 헛소리를 많이 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닭다리 먹어, 닭다리. 너도 닭다리 먹을래? 괜찮아. 아빠는 닭다리가 너무너무 좋지만 효민이, 효은이를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어. 아, 누가 시킨 거잖아. 괜찮아. 너 머리 좀 묶으라고 했잖아. 그지 같다고. 묶고 오세요. 이거 지금 묶으세요. 아빠 들고 있어. 서진이 묻어, 어제 묻어. 아침에 아빠 방송을 보고 왔다는데? 아빠 방송, 네 친구 아빠 방송을 보고 와? 앞으로 보지 말라 서진이. 그래. 지훈이가요. 학예회를 갔는데 얘네 체육 선생님이 저를 알아보고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난감했어요. 그지? 아, 맞다. 그리고 오늘 기념비적인 날. 그 영어 단어 시험 38개 문장 전부 다 만점 받았어. 아빠 근데요 오늘 애들이 선생님한테 말안 들어서요 다 기아빠 꼬았어요. 아, 체육 선생님 그 아름다우신 분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어? 엄마 무섭다. 아빠 어. 잘할 때는 잘 해주는데 양념 소스 화낼 때는 아, 양념 못해요. 소스?
와, 제가 정신이 없으면 진짜 뭐가 안 되나 봐요. 제가 먹방 할 때도 메뉴가 많으면 말을 잘 못 하잖아요. 애들하고 갑자기 먹방을 하니까 말을 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먹어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먼저 먹어요. 알았어. 우리 아들 그래서 이거 또 자랑해야지. 야, 효은이 만든 트린 어디였냐? 설마 치우셨나? 제가 가져갔어요. 아, 그래? 그렇구나. 저도 뺏는 게 어딨어. 자, 저도 먹어볼게요. 아, 그래요? 다행이구나. 잠깐만. 맛있어? 맛있어요. 이따가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거 어디다? 가끔 하자 튜닝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 케이크는 제가 방송한 지 4년 넘었다고 머라카노님이 이렇게 폐지도 주워다가 돈 모아서 보내주신 기프티콘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뜬금없이 케이크 왜 있나 했을 거예요. 아, 가끔 하자님 고마워요. 근데 별풍선 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괜히 4주년이라고 하고 이런 말 하면은 별풍 쏘라는 얘기가 같을까봐 일부러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냥 고마워서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로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기 아빠가 별풍선 쏘지 말라고 하잖아요. 별풍선 안 쏘고 스티커나 초콜릿만 써요. 뭐 어때? 이거 뭐지? 화장실. 아, 화장 지워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라카노님. 잠시만요. 응, 맛있어? 네, 근데 잠시만요. 어디? 아빠. 아빠도 저거 장갑 낄 거 그랬다. 아빠 머리카노님이요. 응.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분이실까? 여자분이실 거랑 여자분이시지. 아, 감사합니다. 네, 리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넌 뭐 하냐? 허리 왜 늙기냐? 늙었어. 늙으냐? 효은이 이거 뭐 여기다 뭐 담을 거야? 이 박스 엄청 이쁘다, 그지? 여기 뭐 담을 거야? 머리핀 그런 거. 머리핀 그런 거? 제일 소중한 거 그런 거 담아야 되지 않을까? 돈.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 텐데? 아빠. 아, 아빠 담을 거야? 여기 이렇게 꽁꽁기 뜨갖고 담을 거야? 들어가지 모르겠어. 네, 담을 거예요. 아, 그렇지. 와, 자발적인 대답 고마워. 애들 이거 보면 지금 위에 갈 것 같다. 네 친구들이? 네. 네 친구들이 아빠 방송 왜 보지? 몰라요. 하나요? 우리 반 애들 거의 다 아프리카 TV랑 기본적으로 알걸요? 그래? 아, 네. 이게 초딩 컨텐츠구나. 태국인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딩들이나 보는 거예요. 맛있다. 바삭바삭해. 아, 허리가 아파요.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나요? 소미요 빠세님. 아, 아케님 팬분이구나. 3 더하기 3은 6. 감사합니다. 네, 2마리야, 2마리. 허니 민기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 사람들이 많다. 웬일로? 그지? 네 친구들도 그러면 아프리카 하면은 막 욕하고 그래? 어. 비닐을 좀 여기 뼈단께 센터로 가져와라. 아, 저기 그냥 집어 이 비닐을. 아, 비닐로 가는 비닐 봉지. 애들이 뭐라고? 아, 치치 보원이 오랜만이에요. 아빠 애들이 뭐야?
짜? 꾹 짜? 네가 여기다가 써들 것만 반대로 해야지. 그 방향으로 하면 안 되지. 애들이 뭐야? 그렇지, 그 방향으로 해야지. 응? 애들이 뭐야? 몰라, 아빠가 하려는 말 까먹었어. 아, 애들 욕하냐고. 응. 아빠 뭘 시간 안 돼? 애들도 욕하냐고. 네, 친구들도 욕하냐고. 송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애들도 욕하잖아, 네 친구들도. 네. 아프리카 하면 막. 그런데 그렇게 아프리카 하면은 욕 쓰는 건 모르겠고요. 애들 있을 때 가끔씩 하긴 해요. 아빠는 한 적 없어요? 너도 솔직히 욕 좀 하지. 네. 애들이랑 만났을 때. 그러면 안 돼. 네, 어른들끼리는 안 해요. 아니, 애들이랑 있어도 안 된다고. 네, 아빠는 한 적 없죠? 아빠는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쓴 적 없어요. 그 외에는 썼다는 건데. 군대 갔다 와서 조금 쓰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잖아. 오빠. 응? 아빠. 진짜 욕하면 안 돼, 알겠어? 네. 욕 안 해도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 욕하면 뭔가 세 보이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애들 귀엽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맛있다. 그 제가 유튜브로 식사합시다 동영상을 몇 개를 봤는데 거기 치킨 먹는 장면 보는데 효원이가 밥 다 먹고도 아 친구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치킨 시킨 거야. 그랬지? 네. 응. 네, 뭐요? 그 드라마에 밥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왔었거든. 네. 식사합시다에서 저는 그 뭐지? 윤두준 짜장면 먹는 거랑 뭐였더라 또? 뭐 하나 더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 저는 어떤 아줌마가요 왕창 먹는 거 기억나요. 그 뭐 피자랑 그런 거? 네, 파스타. 치킨 맞아, 치킨. 이렇게 놔두면 안 돼. 네. 이렇게 놔둬야 돼? 아까 전화를 제가 센터에 있는데 선생님이 있는데 얘가 전화해서 전화해서 맨 처음에 뭐라 그랬지?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나? 아니요. 돼지푸님 감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 아빠 놀라지 마세요. 제가 영어 단어 시험 38개 전부 다 맞았어요. 뭐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 같이 있는 선생님한테 자랑했지. 야, 치킨 이렇게 고기 많이 남기는 거 아니야. 네. 응. 뒤에 많은 건가? 어. 나중에 외할머니한테 가서 100점 보여주고 장난감 살 거예요. 야, 외할머니가 시험 잘 보면 장난감 사주신대? 100점 맞은 거 보여주면 장난감 하나씩 사준대요. 좀 비싼 거 사달라 그러지 마. 네. 그 집 사정도 영 그렇더라. 남한테 원래 뭐 자꾸 사달라 그런 거 아니야. 거기서? 말은 안 해도 부담된단 말이야. 네, 거기서 사준대요. 어디? 토이저러스? 아니요. 그쪽에서 저 사준다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거는 뼈가 없네. 날개인가? 그냥 먹으면 돼. 안심. 전 다 뼈가 없어요. 이게 뭐였더라? 뉴욕 안심텐던가? 딴 건가? 스테이크 먹었어요. 스테이크? 아빠. 응? 아빠 등등 들들게 하세요. 아, 등등 들들게 하죠? 나이가 드셔서. 거기 위에. 왜? 위에. 등은 왜 근데? 갑자기 아파요. 아프다고? 어디가 네. 아파? PS3가 뭐예요? 어? PS3. 플스3. 플레이스테이션. 저기 장난감 막 PS3. 자세가 고부정하니까 그런 거야. 아빠. 차렷. 그렇지. 너무 꺾었어. 아빠 저기 장난감 막 PS3. 플러즈 한 잔 마셔. 3 이런 거 아니겠지? 이건 뭐예요? 플레이스테이션 3라고 게임기. 엑스박스 알아? 어차피 아빠한테 그러면 망했다고 혼나지 않나? 그렇지. 우리 애들 뭐 잘 안 해요? 집에 와도? 제가 못 따게 해서? 이거 비비큐 아빠 저기 2014년 그 냉장고에 이런 비슷한 소스 또 있어. 그 냉장고 효민아. 네? 잠깐만 나가서 냉장고에서 그 뭐지 홈바 있잖아. 네? 홈바 그 저기 뭐 앞에 문
조금만 누르는 거 같아 그거. 응, 그걸 열면은 그 약간 위쪽에 소스 이런 거 많이 있거든. 좀 가져와봐. 네. 그냥 다 갖고 와요? 뭐 가져와봐. 올려놓고. 어, 와린 형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치킨님. 저는 솔직히 진짜 치킨님이 지금 한 말 하나도 안 웃기거든요. 근데 애들은 웃을 것 같아요. 진짜 치킨님이란 분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잘 먹으시나요? 그러네? 치킨 네. 닉네임이야? 아, 너도 재미없어? 애들한테도 외면받잖아요. 아, 얘도 재미없대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회장님이다님. 뭐가 고마워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아, 재미없어. 죽어버려! 오빠 소스 갖고 왔어요. 오빠 이거 엉덩이 살 좋더라. 아니 그 소스 말고 요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 아 그런 거요? 이 소스 아니에요? 이 소스 그 소스 아니야. 오빠 소스 좀 훔쳐 먹을까? 우리 오빠가 아, 이상해졌어요. 스테이크 소스인데. 스테이크 소스 아니야. 와 하늘에서 소스가 내린다. 하늘에서 소스가 내려? 아빠 여기요. 어, 다른 건 소스인데, 아, 잠깐만, 이거는. 스테이크 소스 다른 거. 거예요? 필요 없는 건데, 이거? 응? 다른 거 있을 텐데? 아, 미안한데. 우리 오빠가 이상해졌어요. 아니, 아니야, 거기 위험해, 위험해. 됐어, 됐어. 있는 소스로 그냥 먹자. 이거, 이걸로 찍어 먹자. 갈릭 디핑 소스. 나 요거 싫어. 일단 갖다 놓을까, 그럼? 아, 요거. 나 요거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엄청나게 싫으면 너 저거 먹어. 괜찮아. 또 한 소스 어때? 아빠 갔다 올게. 아 그게요. 저... 아빠 갈게. 아니야 한 방에 해결하자. 아니 근데... 심하려워요. 아 빨리 잠시. 네. 잠시만 혼자 있어주세요. 하나만 더 먹고. 네. 이거 하나 더 먹고. 이거 칠리 소스야. 난 장갑 끼세요. 칠리 소스 난 싫은데. 한 먹어보고 싫다 그래. 먹어보고. 먹었다. 꼭 뭐 먹어보지도 않고 맨날 싫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먹어. 그리고 맞아. 맨날 맞아. 뭐 싫어. 난 그거 원래 싫은데 원래 싫은데 하다가 먹은 다음에 괜찮네 이러고 보면 주사 먹으면서. 세관색을 했어요. 아, 딱 붙어. 딱 붙어 가시네요. 네가 잠시라도 내 곁에서 2mm 이상 떨어지는 게 나빠하니 싫단 말이야. 뭔 소리야? 아, 그 추노 같다, 그지 같다. 아주. 죄송해. 죄송할 건 아니고. 저 귀여워. 응? 응? 귀여워? 응? 아빠 입에 까루가. 심쿵. 너 왜 이렇게 이쁘냐? 응? 오지게 말은 안 들으면서 세상에서 심쿵이 뭐예요? 심쿵? 심장이 쿵쾅거린다는 소리야. 근데요 어? 아니 이뻐서. 심쿵. 너 뽀뽀하고 싶다고? 나? 응. 어. 이제 케이크 먹을래. 응 로우만 먹고 아빠 하나 더 먹어. 형 더 먹어. 이거 이걸 줄까 이거 줄까? 뼈 있는 거 줄까 뼈 없는 거 줄까? 뼈 없는 거. 뼈 없는 게 편하긴 편하지. 소스 찍어 먹어. 양념 소스 이거 뿌려줄까?
천천히. 아, 조금씩 먹어. 아, 진짜 거지 같아. 밥 빨리 먹는 사람이 제일 거지 같아, 진짜. 아니야. 응. 키 큰 거 먹는 사람이 거지 같아요. 응? 큰 걸 먹는 사람이 큰 거? 큰 걸 조금씩 먹으면 되지. 왜냐면요. 응. 며칠밖에 안 먹은 거지. 굶은 아, 며칠 굶은 거지처럼. 그래도 이건 큰 게 아닌데요. 어떤 거지는 뭐 요걸 다 싸서 요걸 한 입에 먹는 그런 거지가 있어? 네. 친구들한테 근데 효은이는 영어 시험 안 봤어요? 네. 응? 왜 안 봤어? 어쩔 때는 안 볼 때가 있더라고요. 야, 효민아, 효민아. 그렇게 앉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빠 앉는 거 자세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끝자, 여기 끝까지, 그죠? 끝까지. 더 오세요. 가자. 아, 저희 애들이 저 방송 처음 할 때보다 5살 더 많아졌어요. 제 방송 5년 차고. 제가 방송 4주년 기념 먹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딱 개월수로 4년이라서 머라커너님이 선물 주셔가지고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애들이 방송 처음 할 때보다 그러니까 제 방송국 들어가셔서 사진 게시판에 애들 그 저거 옛날 거 보면 진짜 애기예요. 먹고 싶어 죽겠어요. 케이크 먹을 거야? 죽겠어요. 알았어, 이거 먹고 잘라줄게. 지금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진짜 정신이 너무 없어서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진짜 멀티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어서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해. 아빠! 그래서 아빠가 한 번에 끝내라는 거예요? 그 오빠 봐요. 본수 뭐요? 아, 초콜릿 감사합니다. 물음표 46님. 동그라미가 있잖아. 야, 승재야, 근데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 네? 이거 자르기 좀 해야 돼. 이거 인형을 뺀 다음에 자르면 되냐? 네. 아빠. 응? 근데 오늘 재난영화 뭐 봐요? 글쎄, 여러분 재난영화 좀 추천해 주세요. 애들 재난, 저희 애들이 재난영화를 좋아해요, 유독. 좀비영화나. 막 망가지고, 막 이렇게 응? 사람들 다 죽고 이런 걸 좋아하나 봐. 아이 그거 반동 있는 거 투마로우 못 가? 투마로우 저번에 봤나? 아, 2012 저번에 봤다. 투마로우 봤잖아요. 아, 오늘 투마로우 볼까? 오늘요. 응. 그거 인디펜던스 볼까? 체란이라는 얘가 있거든요 우리 모둠에. 걔가요. 지금 뭐 그거 사람들 총으로 죽이고 그런 영화를 여잔데 좋아. 그거 재밌대요. 123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애하고 그런 애한테 장가가면 안 돼? 1, 2, 3이 있는데 3권이 핵폭탄 터지고 그러는 거래요. 3권? 뭔데 그러지? 이게 소스 좀 치워줄래? 소스? 아빠가 소스, 궁금하세요. 치워달라고. 오케이. 아휴. 아우. 치워달라니까. 아유. 어디다 가세요? 아니 여기다 가요? 빨아야 되겠다. 나도 정신 없어. 오늘 재난영화 뭐 볼까요? 뭐 볼까요? 포크도 치워줘. 포크 치우세요. 포크를 치우세요. 포크. 투모로우가 뭐예요? 얘도 나랑 성격이 비슷해. 성격이 얘랑 저랑 비슷해요. 얘는 조금 다르고. 뭐 한 번 꽂히면은 다른 거 못해요. 뭘요? 다른 걸 잘 못... 그 뭘 하나 집중을 하면 다른 거를 못해 잘. 집중 안 하면 딴 걸로 변신할 수 있어. 아빠 투모로우가 뭐예요? 내일이란 뜻이야. 아니죠. 네? 맞지? 맞다나. 아, 두 번에 내가
제가 스스로 저한테 페이크를 두 번 줬네요. 아, 투마로우 내일이야. 내일이란 뜻이야. 네? 스스로 제가 제 지식에 두 번 페이크를 스스로 줬어요. 그 누가 강요하지도 않은 페이크. 예쁘다 저거. 아, 투마로우 그러면 나중에 검색해 봐요. 엘사 머리를 자꾸 뽑아 버릴까? 내가 뽑을게요. 아, 잔인한 녀석. 아. 저도 뽑을. 이거 닦아야 되겠다. 내가 먹고 싶어요. 아, 그래. 이거 닦아 먹어. 코로 뽑아 보자, 얘는. 네. 잘라 줄까? 진짜 설탕 아니네. 어, 얘 인형이다.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설탕으로 다 이렇게 만드냐? 이거 설탕 맞지, 슴디야? 슴디야, 이거 설탕 맞지? 설탕 맞지 이거? 이거 설탕 아니고 아. 이거 같은데 그거? 설탕 공이냐? 이거 인형이다. 인형이야? 네. 냅둬 그럼. 우와 가져야지. 야 이거 눈 쌓인 나무 하얀색은 누구 거 할래? 저요. 이건 누구 거 할래? 하야. 이거는 효원이, 이건 효민이 하자. 네. 반짝반짝하고 나무. 이거 다시 올려놓을게. 여기. 이거 치워놔야지. 여기다 또 쌓이잖아. 여기 더러워 진짜. 어디다가요? 잠깐만 있어봐. 있어주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이분들은 치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다 어지럽혀 놓는 거야. 그냥 제가 치워야 되니까 저는 이게 신경 쓰여요. 투모로우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봤잖아. 봤냐? 그건 2020이고. 투모로우 어떤 내용이에요? 아. 그것도 지구 망하는 내용이야? 아, 맞다. 인터스텔라 봤어요. 야, 여기 뒤에 던져 놓는다. 네. 저 비닐을 줘봐. 비닐을 위에 얹어놓게. 더러운. 좀 이따 닦아서 써. 인터스텔라 저도 이거 닦어. 거기 가서 봤어요. 이거 닦아서 해. 빙하기 오는 내용이 예뻐봐요. 빙하기? 투모로우 있잖아요. 일본 식물 투모로우 세계 추천이요. 아, 근데 이거 하면은 맛이 다 상한데? 접시 하나만. 오빠. 접시를 효민아. 또 갖고 와요? 이거를 이거 갖다 놔. 네. 효민아 갖다 놔. 네. 이거 갖다 놓고 앞 접시를 하나 더 가져올래? 포크는 다시 들어 가져오고. 오빠 일본 침물이라는 것도 추천한다. 일본 침물이요? 아 그거 애들은 별로 재미없을 텐데. 아 거싸게 또 있어. 네? 아이씨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거싸게? 하 힘들다. 잠깐만요. 오늘 밥 먹기 정말 힘들다. 오늘의 일기. 아, 여기 스티커가 있구나. 네? 어. 끝났어. 와. 아, 이거 아빠 가져야 되겠다. 아니요. 알았어. 너 줄게. 저도 가질래요. 예. 아니, 효은이 주자. 네. 어차피 효은이만 좋아하잖아. 박스, 야, 박스 좀 다시 줘봐라. 거싸게다. 힘들다. 아니야, 그냥 이대로 하자. 힘들어. 아, 먹방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안 힘든다, 난. 네가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렇지 이 가시네야. 먹기 했어요. 잘한다. 맛있는. 야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아침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된장국 밥 해드려. 어머니 조식 드시 없어서 하면서 밥 다 갖다 바치고 그랬어. 효은이 때. 거짓말. 너 아직 순수하지가 못해. 믿어야지 무조건. 빨리 왔지. 아 이상해. 그러면 한번 전화를 해서. 왜 이렇게 버라이어티 아니야? 먹고 하면 안 돼? 네? 아왜왜 왜, 왜? 준비 다 됐으면 말해주세요. 왜? 할머니 또 왜? 아빠가 진짜 맛있어요. 뭐가? 아빠 말한 거예요. 아 됐어. 나 그럼 아유 진짜 새끼들 그냥 진짜. 나중에 말해야지요. 응. 하나 더 가져오랬잖아 아빠. 아 더 갖고 와요? 응. 이제 치킨 안 먹을 거지? 치킨. 문 닫고. 맛있겠다. 아 힘들어.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아빠 일본 침물 봤어요? 아니 안 봤는데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 이게 그릇이지. 그거 설탕인가? 일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 마치 막 아빠가 안경 쓰고 책가방 메고 체크무늬 난방을 입은 채 킨텍스나 코엑스 주변을 서성대야 될 것만 같단 말이야. 뭔 소리야? 그런 게 있어. 거의 상상이 된다.
아빠가 그러는 모습이 상상.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아니 뭐. 안에 뭐 어? 잼 같은. 딸기 딸기잼 같아. 아빠 뭐. 근데 저 포크. 포크? 포크 왜 갖다 놓고 왔어? 아빠까지 갖다 놓으랬. 아니야 포크는 다시 가져오랬잖아. 아... 그러세요. 저는 케이크 숟가락으로 먹는 게 더. 나나나 나나나. 야 여기 뭐가 들어 있어요? 이거 뭐 들어 있는 거냐, 승재야? 이거 뭐냐? 뭐 들어 있는 거냐? 숟가락. 숟가락.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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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승재야 뭐 들어 있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블루베리 잼? 나 나. 야, 잘 먹겠습니다. 야 인간적으로 아빠도 포크 쓸 줄 아는데. 저는 숟가락이 더 편해서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네? 아니야. 오빠가 아빠. 얘로부터 내리사랑이라 그랬지. 제가 가져올게요. 아, 아니야. 괜찮아. 아빠 숟가락 먹을래. 아니에요. 너무 더러워요. 한번 이거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뭐 블루베리 같은데? 응? 블루베리 같은데? 안 블루베리? 들어갔어요, 이거? 아빠 다녀올게요. 한번 이거 들어간 걸 드셔보세요. 우리 아들이 방 여러분 방송할 때랑 저랑 따로 있을 때랑 완전 달라요. 너 인정해 안 해 그거? 응? 뭐야? 방송할 때랑 방송 안 할 때 아빠랑 있을 때랑 차이 많이 나는 거 인정해 안 해? 인정해요. 완전 애교 덩어리야, 애교 덩어리. 아빠. 전 그냥 똑같잖아요. 잘 때 되면은 막 적 껴안고 뭐 어떻게 해? 미안해 막 안 믿어. 잘 때 되면 어떡해? 잘 때 되면 아빠 옆에 딱 있으면 어떡해? 아빠 딱 이렇게 재워주라고. 오빠, 오빠 잠시만. 아, 오빠 방심했지. 코 벌렁거리고 입도 갑자기 커졌어. 뭔 소리야? 야, 뭔 소리야? 앉아서 먹어. 아니야 뭐? 아 저거 좀 챙기고. 정신 없다 진짜. 야 앉아서 먹으면 안 될까나? 뭔데 효민아? 효민아 그냥 먹고 하자 제발. 너 정신없어. 이런 거 안 좋은 거야. 막 밥 먹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런 거 안 좋다고 했잖아. 네. 아빠, 체란이가 이거 산다이키 이거 고구마랑 수 그 모자 같은 거 있죠? 어. 뽀로로가 쓰는 거. 어. 그거 애들이 제가 쓰니까 뽀로로 같대요. 힘이 잘생겨서 그렇지 뭐. 응? 저는 뽀로로가 그냥 귀여워서 좋은데. 근데요. 어. 이거 산딸기잼 같은 거. 산딸기잼? 그냥 딸기도 아니고? 자연산 아니면 그거? 그거 산딸기잼. 양식이야 자연산이야? 그런 건 몰라요. 아 그건 모르겠어? 근데요 산딸기잼 그거 딸기랑 산딸기랑 완전 달라. 완전 달라요? 어떤 게 달라? 그 산딸기는 뽀글뽀글하잖아요. 딸기는 씨앗이 있고 매끄럽거든요. 어 그래? 네, 그 잼으로 만들어도 구분이 돼? 응. 그렇구나. 효진이 모르는 게 없구나. 모르는 거 있는데. 나누기. 나누쌤 잘 못하겠어? 엄청나게 몰라요. 곱쌤은? 배우지 않아. 배웠어요. 근데 효원이는 뭐 100에서 그런 100. 효원이가 수학이 좀 딸리지. 저는 수학 대장이에요. 효민이는 잘하지. 아무것도 못 잘하지 못해. 효원이는 춤 잘 추잖아. 그게 아니야, 공부에 대해서. 공부에 재미가 없어? 아니에요. 아빠! 아빠 문제집 그거 저기 다 아, 오빠 하는 거 다다리 오는 거 그거 시킬 테니까 그거 열심히 해. 네 아빠 근데요 있잖아요 그 뭐지 우리 반에서 나누기 다른 애들 거의 없는데 그래 원래 행복은 상대적인 거니까. 아빠 근데요 아빠는 옛날에 무슨 목표로 하고 그거 공부했어요? 아빠가 목표가 생겨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오히려 대학교 때고, 그 전에 난 할머니한테 하루에 한 번씩 두들겨 맞아가지고 강제로 공부했어. 이것은 사실이야. 저도 인정할게요. 할머니한테 좀. 아이고.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네, 죄송해요. 잠깐만 있어봐. 전화를 해봤는데 할머니가 맞는 아이고. 이유가 저처럼 한 번에 말 안 들어서요. 아 현민이처럼 한 번에 말 안 들어서 아빠를 어릴 때 두들겨 팼대?
두세 번씩 나와봐, 나와봐.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아, 두세 번씩 했는데도 아빠가 말을 안 들었어요. 나겠지. 네. 오빤 잘 듣는데 나겠지. 우리 할머니가 효민이 겁나 이뻐하잖아. 왕, 할머니 있으면 효민이가 왕이잖아. 오늘 할머니가 전화해서 밥 먹으라고 전화했었는데 아빠 밥 해준다고 해서 그런 됐어요. 돼지푸님 감사합니다. 돼지와의 의리. 와이프요? 와이프가 없는데? 와이프 지금 있으면 뭐해? 귀찮게. 효민이가 커서 아빠한테 시집올래? 먹어. 변했어. 너 이제 아빠 안 좋아하지? 아니야. 그럼. 올 거야. 알았어, 알았어. 좋은 요만큼 좋아하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요만큼. 아빠, 아빠. 이거 얼마큼인데? 엄청나게 많이. 아, 엄청나게 고작 이만큼 좋아하잖아. 아, 고마워라. 그 정도도 어때? 어디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왜 네가 왜 삐져? 가시네야. 네가 왜 삐져? 아, 알았어. 얼마큼? 알았어. 아빠 미안해. 잘못했어. 미안해. 아싸, 그러면 효은이가 이제 우울해서 더 이상 케이크를 먹을 수 없으니까 이거 남은 건 다 아빠가. 아빠, 아빠. 아, 야, 야. 쏟아준다. 효은아, 쏟아준다. 아빠, 아빠, 아빠. 근데 우리 반에 지훈이란 얘 알죠? 어. 걔가요, 민서라는 얘가 있어요. 효민서. 걔가요, 언제 그거 장난으로 하는 건데요. 애들이. 걔가 지훈이가 민서한테 민서 오빠 이러는 거예요. 남자인데 민서도 아 남자가 지훈이, 남자끼리 그랬다고? 네 지금 오늘요 제가 쓰레기 저거 버려야 돼서 같이 가는데 나 오늘 민서 오빠한테 고백할까? 이랬어요. 좀 그랬어요. 진심일 수도 있어.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다. 근데요 아빠 여기에 여기 지훈이 번호가 있어요. 여기 김지훈 번호가 있거든요. 전화해서 아빠가 사람 진짜 그게 진실인가 물어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빠 지금 이 정도 복잡한 상태만으로도 아빠가 아빠 그 뇌세포나 그 아빠 신경들이 뉴런들이 다 망가지고 있어. 아빠가 지금 신경이나 감각들이나 아빠가 뭐지 아빠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야.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아 배불러. 근데 컨트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루는 걸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야. 효은아 오빠가 만약에 너 뇌를 조종하는 거 그런 거야. 너 뇌다 조종칩을 넣어서 이거. 아빠 효은이 뇌를 컨트롤 해볼까 한번? 알았어. 효은이는 3초 안에 사랑한다고 아빠한테 말한다. 3 2 사랑해요. 아빠 시키지 마요. 아빠 언제 시켰냐. 아빠는 아프리카 방송 BJ들한테 5번 이거 해준다. 3 1 아빠는 컨트롤이 안 돼요. 아, 컨트롤 안 돼. 네. 그러니까 전에 미러에서 컨트롤이 안 하는 거예요. 효은이 또 왜 삐쳤냐? 또 얘 또 왜 그래? 응. 삐쳤으니까 케이크 이제 못 먹겠다. 아빠는 이걸로 컨트롤 할 수 있나? 야, 이제 정신사 너 지금 컨셉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네. 배불러요. 이제 영화 볼 것만 걸으면 돼요. 네. 아빠 핸드폰으로 네이버에 찾아봐. 네. 이거 아니다. 투마로 그냥 보자. 투마로? 응. 한번 광고만 봐 볼래요. 이거 풀어 주세요. 눈 감아. 눈 감으랬더니 실눈 뜨고 있어요, 저거. 네. 아, 저요. 이거 실눈 뜨는 법을 알았어요. 이거 확인하는 거. 이게요. 각 뜨지 말라고 이 자식아. 실눈이요. 이거 이 정도 뜨면요. 이렇게 하면요. 그냥 바로 이렇게 눈동자 앞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있고 조금 뜨면 아 잘생긴 잘생긴 얼굴 망가뜨리잖아. 아 울리 오빠는 원래 망가져 있어요. 애들한테요. 저거 봐 그거 다 알아냈어요. 앙. 그냥 여기 돌아오면 원래 이거 너무 납작 저 오목해서. 야. 효민아. 뭐야? 효민아. 투말로우. 이거 그릇도 다 물에 담가나? 효민아 이것도 네
숟가락도. 여자의 꿈은 케이크. 여자의 꿈은 케이크? 뭔 소리야? 그냥 지었어요. 의자도 이거 갖다 놓자. 지은이가 수고가 많아. 아빠, 아빠. 아, 보스님, 나진 짱누님 감사합니다. 의자요? 응. 일로 와. 아이고 힘들다. 자. 사치 케이크. 뭐 먹고 있는 거예요? 투모로우 인기 짱이었어요? 응. 투모로우 인기 짱까지는 아니었고 성공? 그러면 아빠 더맨더머는요? 더맨더머? 아, 아빠 극장 가서 봤잖아 그거 고등학교 때. 아 이루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최근님 방송에 이루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 방송 오시는 분 중에 내 사랑 이루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니겠어요. 아빠 이거 투모로우가 123분이에요. 2004년. 좀 짧은 거 없나? 내가 태어난 지 한 2개월 지나고 개봉했네. 깨어있더라. 여러분 재난 영화 중에 좀 짧은 거 추천해줘요. 애들 영화 틀어줘야 되는데 너무 긴 거는 지금 시간 늦어가지고 재난 영화 중에 좀 짧은 거 좀 추천해주세요. 재밌고 짧은 거. 저 나이가 23이요. 라푼젤이 재난 영화예요? 라푼젤이 재난 영화였어요? 언제 그렇게 됐대? 열혈편 어느 정도 가야 되냐고요? 에이, 안 가셔도 돼요. 괜찮아. 순간 매력님 감사합니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가. 효나, 효민아. 네? 나가서 봐.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 멈추고요. 네, 나가서 보고 올게요. 인트로 아, 봤어. 쪼꼬다 내꺼님 감사합니다. 그거 틀어줄까? 그걸 애들이랑 같이 봤나? 헷갈리네. 저 혼자 봤나 애들이랑 같이 봤나? 같이 봤어요. 왜요? 같이 봤어요. 왜 이렇게 너 시크하냐 왜 이렇게? 왜요? 같이 봤어요. 귀엽게 얘기해봐. 같이 봤어요. 아빠 다음으로 귀엽다 나 진짜. 아니야. 근데요. 응. 아니 아빠한테 말하는 거 아니고. 이거 또 먹어? 또 아니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모양을. 모양 만드는 거야? 여기 빵 만드는 아줌마 있어. 단팥 고로케님이라고 이런 케이크 만드는 아줌마. 완전 근데요. 응. 아니 아빠 말고요. 응. 아프리카 아저씨 아줌마들 아빠가 귀여워요? 제가 귀여워요? 그걸 또 심각하게 고민했어? 당연히 아빠가 귀엽지. 어쩔 수 없잖아 그건. 네? 그걸 또 고민하고 물어보냐. 당연한걸. 자연. 나 아빠 너 나 아빠라잖아. 현 응. 다 아빠라고 그러네. 효은 아깝다. 딸 지금 20명이 대답했는데 효은이를 11명이 귀엽다 그러고 아빠를 9명이 귀엽다 그랬어. 아깝게 아빠가 아깝게 졌다. 그래 네가 귀여운 거 해. 아빠 조금 덜 귀여울게. 아니야. 뭐 아빠가 아니? 더 귀여워. 심쿵. 이 오글리가라 이제 그냥 원래대로 하면 더 귀여워. 아니야 귀여워. 아 투모로우 말고 그 일본 뭐였죠? 응? 일본 그 다음에 다른 영화. 일본 뭐였죠? 일본 뭐였지? 부서지는 거.
망하는 거. 뭐래? 일본 침, 아 일본 침. 일본 침 뭐해? 없어지는 거. 죽는 거. 아 아니에요, 다이아 엄마님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글오글 아마 일본 침물 2019. 아니요, 애들 영화 보여줄까? 미드는 너무 길고 한 번에 끝나지도 않고. 일본 내용. 조강. 왜? 한판코르케님 왜요? 화내지 마요. 야, 근데 슴디야, 엘사 케이크를 안 먹어봤다고? 왜? 근데 케이크 자체만 봐서는 다른 케이크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케이크 딱 자체만 봐서는. 저거 투표 메일 하는 거야? 어떤 투표야? 밥으로요. 배불러? 네가 떠놓은 건 다 먹어야지. 아, 엿바로 떠줬구나. 그래도 치우기 좀 그런데 네가 다 먹으면 안 되냐? 응? 나 배불뚝이 된단 말이야. 야!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애들은 요즘단 말이야. 너 완전 귀여워. 짱 귀여워. 지존이야. 쩔어. 내가 말하는 거야? 다 애들이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 배보단 네 머리가 문제야, 지금. 추노 같아. 먹으면 안 돼? 응. 알았어. 그럼 아빠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놀아주면 안 돼? 저 할림가스 비슷한 거 낼 수 있어요. 할림가스 소리 비슷한 거 낼 수 있다고? 네. 알았어. 맛있는 거. 아, 올해의 BJ 투표요? 아, 현덕이 형님 감사합니다. 저 올해의 BJ 그 낄자리도 아닌데. 아빠. 헬리오캄스 있잖아요. 그거 고래가 새우를 잡아먹었다 이거든. 고래가 새우를 잡아먹다, 고래가 새우를 잡아먹다 이거 있거든요. 그거 헬리오캄스 진짜 하는 건데 저 비슷하게 할게요. 해봐봐. 이건 감사합니다. 고래가 새우를 잡아먹었다, 고래가 새우를 잡아먹었다, 고래가 새우를 잡아먹었다. 고래. 너무 감쪽 같다. 뽀뽀. 아빠 보여줄까? 고래가 새우를 삼켜버렸다 이거. 난 미안해. 한번 쳐봤어요. 해봐. 아빠 해볼까? 해봐. 안녕하세요, 효디가 효디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아빠 노래 이거요? 이상해. 아빠는 아빠가 아니야. 그럼 뭔데? 아빠야. 뭐야? 아빠는 너 그렇게 깜찍하고 아니야. 귀엽고 세상에 둘도 없이 사랑스러우면 다 한 줄 알아? 네. 그렇구나. 아빠 배불러. 배불러? 양치 쳐 그럼. 아빠 혼자 외롭게 쓸쓸히 독거노인처럼 치킨을 먹을게. 싫어. 아이고.
굳이 같이 안 있어도 양치김이지 먹을 거예요 언니네. 그래? 엘사 스티커 보여요. 응?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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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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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다. 진짜로 먹고 싶어졌어요. 고래를 먹고 싶다는 거야? 새우를 먹고 싶다는 거야? 새우. 고래를 어떻게 먹어요? 고래 먹을 수 있어. 보여주세요. 아빠 지금 어떻게 보여주냐? 아니 저거 쳐서. 있잖아. 마음에 들어? 네. 엘사가 제일 마음에 들지? 아니야. 그럼 누구? 야가. 야가.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다 해볼게요.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이거 우리 오빠가 제일 잘해요. 오빠가 제일 잘해? 네. 응. 오빠는 안나 출신이고 전 올라 울로 얘 이름 뭐야? 이거만 먹고 그만 먹어요. 얘 이름 뭐였지? 울라프. 울라프 출신이고요. 아빠는 스벤 출신이에요. 스벤? 네. 스벤이 누구지? 콩 내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순록. 아 순록. 순록. 스벤 걔 이름이 스벤이에요. 아 순록 이름이 스벤이라고? 네. 겨울. 겨울왕국 우리 개봉하는 첫날 제일 첫 시간에 봤는데 그지? 네. 강남 가서. 아빠. 응? 너 입학섭을 알아요? 응? 너 입학섭을. 뭐야? 미션 임파서블 아니고? 네? 미션 임파서블 아니고? 어? 그래비티? 그래비티? 네. 그거 볼래? 뭔데요? 우주 나오는 건데 너네들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약간 인터스텔라랑 좀 비슷해 분위기가. 그건 효민이가 좋아하겠다. 야야야 여기 소스 다 묻어. 아빠 얼굴 가릴 거야. 왜 아빠 얼굴이 창피해? 응. 그건 왜? 이상해. 왜 이상해? 이상해. 그냥 이상해가 아빠, 아니라 아빠가 진짜는 시들졌구나. 아니야. 근데 이상해? 장난친 건데. 그럼 아빠 얼굴 그 어때 보여? 예뻐. 예뻐? 얼만큼 예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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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심쿵. 벌써 네 번째예요. 눈이만 보면 막 가슴이 콩닥거려. 심쿵닥이게요. 쿵닥쿵닥이겠죠. 아빠 인디펜 뭐였죠?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란 뜻이야. 그것도 아빠 고등학교 때 극장 가서 봤다. 순천 가서. 아빠 여기에서 제일 맘에 들어. 인디펜던스 데이 몰라봐요. 응? 제일 마음에 든다. 아빠는 배경이 제일 마음에 든다. 아니 배경 말고요. 배경이 어때서? 배경이 이쁘니까. 아니 유튜브에... 스티커. 배경도 스티커야. 아닌데. 맞아 이거 벗겨내면 스티커 쓸 수 있어. 응. 그래도 이거 배경 말고 요것도 말고. 아빠는 눈도 말고 울라프? 요것도 말고. 울라프. 내 거야. 랄퍼님 감사합니다. 내 거야. 그래? 이거 하세요. 다른 거 골라봐. 응? 다른 거 골라봐. 이거 단체 사진. 이거? 응. 줄까? 안 줘도 되거든요. 줄라. 야! 달라. 쏘야 생생 낼 거면 안 줘도 돼. 얘가 심해요. 겁나 생생 내네 그거. 또 뭐 삐진 척 하고 있어 가시네가. 삐. 아 삐지 마. 응? 그거 뭔 소리야? 아 그래요? 저도 모르는 걸 게이핑크님 감사합니다.
야! 그만 삐져, 일어나. 재난영화를 다운받기 싫어진다. 재난영화를 다운받기 싫어진다. 효은이 일찍 자야 될것 같다. 일어나. 일어나, 진짜로. 왜냐면 허리 지금 부러져. 아니, 그게 아니라 일어서기. 이 자세가 되게 안 좋은 자세야. 아이고, 수가 없어요. 야, 엉덩이 끝까지 붙이세요. 그렇지. 그렇지. 머리 그지꼴대. 괜찮아, 효은이가 빛나니까. 머리가 이제 이걸 먹을까 됐어요? 말까? 내일 그냥 저거나 해주자.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고 싶어도 안 먹어요. 하나도 안뺀것 같지, 야, 아빠 이제 100kg대다. 엄청 빠졌다, 엄청 빠졌어.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 예전 엄마는요, 지금 51kg예요. 관심 없거든? 관심 없거든? 아빠요, 상관. 다른 아빠들은 60kg 아니 넘을 텐데. 야, 아빠는 인마 살 좀만 빼면 인마 어? 죽어, 죽어 아주. 뭔 소리야? 제가 뺄 것을 얘기할게요. 여기랑 여기 허벅지가 허벅지 다 근육인데? 근육이 아닌 것 아, 야, 아빠 힘 줘볼까? 야, 만져봐. 진짜지? 아니요. 맞잖아, 딱딱하잖아. 꽉 눌러봐, 꽉 눌러봐. 봐봐, 딱딱하잖아. 뻥치고 있네. 말랑말랑해요. 아니, 여기 지방이 근육이 이게 아닌 그게요. 야, 여기도 근육이야. 응? 만져봐. 장난 아니야. 죽어, 진짜, 솔직히. 40대 이상 아주머님들은 아빠 보잖아? 그러면 먹던 물 질질 흘려, 진짜로. 장난 아니야. 아빠가 주공 3단지 아주머니들 떡떡 준다는 건 내가 아빠가 마다하느라 얼마나 혼났는데, 진짜. 아, 진짜, 거짓말 너는, 어? 치는 거 허벅지의 멋짐을 모르는 네가 불쌍해. 알아요. 아빠가 좁으셨네. 그 다음에 여기 몸체가 좋은데요. 몸체는 좋은데. 아빠 뭐 장난감이야, 몸체가? 몸체가 뭐야? 엄청나게 좋은데요. 몸체 장난 아니지, 또. 근데. 가슴이 가슴이 왜? 여자 같아요. 야! 임마, 아빠, 지금, 어? 경쟁 무기야. 아빠가 이 아프리카 대부분의 BJ들은 역캠 BJ란 말이야. 아빠 경쟁 무기야. 이거 임마, 역캠들 씨를 말리는 아빠 경쟁 무기인데 이걸 네가 폄하하면 어떡해. 폄하하라니. 네가 뭐, 사회생활 해봤어야 알지. 너 김부장하고 박대리한테 치여서 살아봤어, 네가? 니가 뭐 알, 니가 뭐 알아, 임마. 아빠는 안 그랬잖아. 아빠는 안 뭐, 어떤 거, 그랬잖아. 어떤 거? 아빠가 말했잖아.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 김부장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효민 씨, 일리 와면 안 돼요? 일리 와주면 안 돼요? 어떤 거? 인디 그거요. 인디펜던 외계인 쳐들어오는 거잖아. 네, 근데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진 네 스타일은 아니야? 않아요. 네. 아빠가 좀 부탁 하나만 하자. 네? 그냥 이거 미안한데 이거 설거지 넣어놓고 이거만 설거지 넣어 이거하고 이것만 넣어놔줘. 이거 괜찮지. 아빠 이거 대학교 1학년 때 아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한문 시간 땡땡이 까고 아 그렇지 한문 시간 수업을 다 듣고 친구랑 반포 시네마 가서 본 거야. 이건 뭐예요? 연가시? 이건 좀 삼류 영화인데. 삼류 영화? 어? 삼류 뭐요?
그런 게 있어 이거. 아, 셀드로 사장님 오셨구나. 오늘 저한테 좀 기념비적인 날이라서. 딕이스타트 지금은 9시 30분이다. 제가 먹방, 아, 뭐, 먹방이 아니라 아프리카 방송한 지 4주년인데, 뭐, 저 이런 거 튕기는 사람은 아닌데, 우연찮게 저기, 제 방송 저기 분이 케이크를 주셔서 우연찮게 했어요. 우리 어린 아들 시험 100점도 맞았고. 에이 뭐 그런 거 챙기나. 저 원래 이런 거 안 챙겨. 근데 선물 주셔. 아니, 아빠 죽었으면 좋겠냐? 네 아니에요. 경동맥을 어? 경동맥을 차단해서 리언 에이트 초키로 숨을 못 쉬게 하려고. 네. 거짓말이에요. 잠깐만. 아 머라카노님이 케이크를 선물로 주셨어요. 저 4주년 축하한다고. 아빠. 근데 저 뭐 이렇게 4주년 이런 거 챙기는 저기는 아니었고. 아, 죄송해요. 딱할게요. 가져와. 다 쏟았어. 딱 이거 가 닦고. 아 그렇게 밀면은 더 저쪽으로 가. 이쪽 안쪽에서부터 해야 돼. 딱 잡고 그렇지. 하면 돼. 안 닦아서 문제인 거지 평소에. 응. 아빠. 참 여러 번 닦아야 돼. 다시 뒤집어서. 그렇지. 아이고 정신 없어. 애들하고 방송하면 정신이 없어요. 네 죄송해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런 기회 만들어 주신 머라카노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빠. 네 제가 진짜 방송을. 어. 우리 딸이. 말하지 마요. 우리 딸이 말하지 마요. 네. 딸이 알았어. 뿌징 내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후디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재밌잖아. 뭐야? 너 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보냐? 어,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응? 응? 잘했죠. 100번 할까? 아니야. 너 100번 너무. 아니 요 끝나겠다. 그러면 딱 99번만 하자. 99번이나 99번짜리 뽀뽀를 진하게. 한 그래서 진하게 하자.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야, 오늘 잘했어. 오늘 대본대로 잘하고 있어. 언제 연기 4시간 동안 한 보람이 있나? 뭔 소리야? 할머니예요. 여보세요? 어. 내가 찾아볼게요. 네. 네네. 네, 찾아볼게요. 네, 알겠어요. 네. 와, 할머니가 이렇게 빨리 넘겨주시다니. 웬일이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잔소리가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두세 시간 해요. 아,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받았는데 금방 끝나서 지금 되게 신기 얼떨떨하네요. 아, 아빠가 목을 자르고 있어요. 그걸로 하지, 그거. 저 패턴 외웠어요. 정신없어. 패턴 외웠어요. 패턴 외웠다고? 바꿔야지. 또 봐야지. 자, 이제 빠이빠이 할까, 친구들이랑? 효은이. 효은이가 예전에 효은이 5살, 6살 때 아빠한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 6살 때 아빠가 그 뭐지 마트에 시시코노 털러 같이 갔는데 효은이가 아빠가 효은아 크리스마스 생일 선물 뭐 사줄까? 효은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몰라요. 효은이가 그때 아빠한테 아빠 아, 안 사주셔도 돼요. 아빠가 제 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때 행복해서 죽는 줄 알았어. 기억도 안 나지? 네. 그리고 네가 그때 근데 다행히 진심이 아니어서 결국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어.
그랬다고 그냥. 근데 진심이 아니었어. 중요한 건 진심이었어. 일로와 우리 애기. 자 우리 애기. 아싸싸싸. 아이고 이뻐 이쁘니? 왜 이렇게 많이 컸냐? 그만 커 진짜. 이러면서 계속 떨리지. 응? 아니 농담한 거야. 효은이 완전 애기였는데 왜 이렇게 컸지? 삐지매. 하지마. 이게 뭐지? 엘사 여기 또 있네? 똑똑똑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싫어. 아 영어로 해야지. 다시 똑똑똑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싫어. 아 영어로 해야 된다니까? 싫어. 야, 우리나라 문화 사대주의 있어. 영어로 안 하면 안 돼. 엄마 어? 키 190에 얼굴 주먹만한 남자가 홍대 입구역에서 엄마 여자들한테 떡볶이 먹으러 같이 갈래요? 이런데 잘렸다는 소리 못 들어봤어? 한국 영어로 했으면 잘렸겠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No! 아씨 미안해 미안해. 농담 너무 커. 농담 아빠가 심했어. 아빠 사과. 어? 정말? 알았어. 근데 너 반말하면 안 사과 안 할래? 정말요? 어 알았어 미안해. 아 눈이 뽀뽀 한번 하고 끝내자 우리. 잠시만요. 엄마 무서워. 우리 효연이 어디 갔어? 유령 같아. 아유 쏟아진다 쏟아진다. 어. 뽀뽀. 빠이빠이 하자. 장기 자랑하고 와요. 장기 자랑하면 좀 형 섬뜩하잖아. 장기 자랑해야지. 장기 자랑도 12지장 자랑할 거야. 대장 소장 뭐 어? 많잖아. 어? 그 장기 자랑해야지. 장기 자랑. 어 알았어 알았어. 알려요. 뭐 어떤 장기 자랑 하시게? 헬륨가스. 어? 헬륨가스? 너 그 집착을 못 버린다 아까부터. 이거 주세요. 어떤 거? 풍선을. 풍선? 풍선 없어. 헬륨가스 풍선. 알았어. 아이유 똑같은데요? 알았어 다시 해줄게. 제대로 들어왔어. 아닌데요? 그럼 어떻게 해줘? 크게 들이마셔봐요. 멈춰요. 코만 맞추고 입으로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알아요. 효연이가 가르쳐줘서 아빠는 할 수 있었어. 헬륨가스. 안녕하세요. 고마워. 효연이가 안 가르쳐줬다면 아빠는 이런 세계를 구경하지도 못했겠지? 너로 인해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웜홀을 지나 어? 오버하니까 더 하기 싫어. 블랙홀을 아빠, 넘어서. 아빠 계속 그러니까 왠지 오고. 우리 평행 우주에서 다시 만나자. 인터스텔라. 알았어, 알았어. 농담한 거야. 아, 미안해. 알았어. 다시 사과. 진심으로 사과할게. 진심으로 사과할게. 진짜. 아빠 또 진심으로 사과했잖아. 아,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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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빠이빠이 하고 끄자. 빠이빠이. 안녕. 쉬어요. 아, 효은이 오늘 이제 효은이 네, 빠빠이 진짜 끄자. 정리해야 되겠다. 너네 그거 보려면 지금 빨리 보고 자야 돼. 너무 늦었어. 지금도 너무 늦었어. X. 자, 빠이빠이. 효민이도 와서 인사하고. 네. 원래 손님 가실 땐 인사하는 거야. 아, 우리가 가는 거지? 인사하고 끝내자. 똑바로, 똑바로 해야 돼. 어른들한테 똑바로 해야 돼. 저희 그거 볼게. 더 임, 그걸. 딥 임팩트? 알겠어. 아, 아니 아니야. 그거 뭐? 뭐였지? 그 인터스텔라? 아니 아니야. 그거 뭐였지? 그래프티? 그래프티? 그 어떤 사람이 그였지? 아 뭐였지? 일본? 더 투머로. 아 투머로? 알았어. 네.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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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방송 끌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손 끌게요. 리모컨 내령이요. 아빠 콜라 마실래요? 콜라? 가져가서 마셔. 효은이 이것도 박스에 이거 놔두세요.